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내가 만드는 거야, 이거는. 어떤 거야? 이거 이런 거, 이런 것도 그렇고. 요건 전 내가 이렇게 들었다 놨다 편리하게 이렇게 걸고 느리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. 원래 만드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. 하여튼 내가 필요로 하면은 내가 만들어 써야 되니까. 뭐든지 뚝딱 만들어내는 상도 씨. 며칠 전부터 구상하던 또 다른 작품에 들어갔다. 위에서 자기끔 침대, 침대, 염소 침대. 깨끗한 환경을 좋아하는 염소를 위해 염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일명 염소 침대를 제작하고 있는 것인데, 귀농 전 자동차 인테리어 사업을 했던 그는 자신의 경험을 10분 발휘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모든 디자인에서 만들어낸다. 자재 역시 축사나 태양열 설비를 하다 남은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만드는 건 상도 씨의 즐거움이기도 하다. 거기다 이제 HBM 해가지고 여기다가 기계 수치로 수키로 다 들어갈 만큼 높이로 해서 이거를 전부 다 짓거든. 그냥 경비가 엄청 들어가요.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있는 거에다 이렇게 만들면 굿이지 뭐. 이걸 만들었어요. 여보, 나도 침대 하나 만들어 주셔. 내 침대도 만들어 줘. 염소 침대만 만들지 말고. 소 농장을 하는 이웃은 이런 상도 씨가 신기하다. 놀 새가 없어. 네. 보면은 뭐를 해도 해요. 네. 예. 뭐 하여튼 내가 그래도 놀러도 못 와. 어쩔 수가 없어요. 아침에 나오면 일이 눈에 보이니까. 남편의 솜씨에 으쓱해지는 아내의 옥순 씨. 아이고, 아이고, 감사하구만. 근데 어떻게 좀 약간 좀 일금 냄새가 난다? 여기가 왜 쑥 안 들어가 이거 봐. 뭐? 그럼 뭔 상관 있어? 무슨 그게 무슨 정밀한 거라고 그걸 미리를 따져가면서. 어, 그래, 아무 상관 없음 말고. 염소 올라가면 뭐 시장 있어? 백이야? 아무 지장 없지. 드디어 축사에 새 침대가 들어가는데.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볼만. 아니 올라가지. 쟤는 좋지.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 거 쟤네는. 과연 염소들이 좋아할까? 신기한 듯 이리저리 살피더니 하나 둘씩 올라가는 염소들. 상도 씨가 만들어준 침대가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. 뭐 만드는 걸 잘해. 가끔 엉터리로 만들었어. 우려와 달리 이번엔 제대로 만든 듯하다.